오늘은 이제 3레벨 인양으로 파밍하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벤은 근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바크스톰이 제일 좋긴 한데 바크스톰이 강한 이제 한파 지역에서는 인양 포인트가 없습니다. 예, 바크스톰이 이제 그 인양에 관련된 이제 전문 인양꾼 이제 스킬들이 달려 있는데 그 다음에 스토커를 이용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성공 확률. 네, 스토커는 제가 아직 업그레이드를 못해가지고 풍백은 그게 없죠. 예, 퍼센트가 없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확률이 없어가지고 일단 풍백으로 했고요. 풍백을 쓰는 이유는 이제 그 모래폭풍 해역에서 이제 보통 모래폭풍 지역이 인양이 최적화된 이제 그 장소라가지고 보시면 에스토크도 이제 모래폭풍에서 최적화된 장소죠. 근데 아직 저는 에스토크가 업글이 아직 안 돼가지고 죄송해요. 에스토크 가지신 분들 에스토크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아, 대신 이제 에스토크 같은 경우는 폭풍이에요. 예, 프로키온 지역으로 오시려면 지금 보시면 이제 그 보라색 3레벨 포인트는 이제 프로키온 지역이 많죠. 그리고 그 전설 그 업그레이드 재료 같은 거는 프로키온에서 잘 나오고요. 동해 지역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요 폭풍우 지역을 무조건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예요. 일단 저는 아직 안 해봤고요. 일단 저는 풍백으로 해볼게요. 일단 지나오는 지역은 여기 프로키온을 지역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벽을 붙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요 보시는 수리지역. 수리지역에서 한번 수리지역하고 폭풍우 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 이제 파밍을 할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오시면 조금 힘들 거예요. 위로도 이렇게 해서 폭풍우 지역, 여기 폭풍우 지역 여기죠. 여기 폭풍우 지역이죠. 이 폭풍우 지역을 뚫고 여기 안전지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도 되는데 내려오는 동안 한 그 망자의 역을 한번 건너야 하기 때문에 망자의 역이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으로 해서 올라오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3레벨 포인트 위주로 공략할 거고요. 일단 뭐 결과만 놓고 보면 2200 행운의 기운 지금 2200에 제 마리의 상점에서 사재기 해놓은 이제 행운의 점수 1500 돼가지고 3700에 관련된 이제 그런 파밍 인양만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한번 얼마 정도 보이는지 한번 봐볼게요. 선언은 좀 이따 영상 끝에 알려드릴게요. 선언 살 수 있는 위치는. 자, 이제 모래폭풍 지역이고요. 근데 포인트가 누가 다 털었는지 없네. 보라색 있어요. 인양의 장점은 이제 그 고대 제가 원래 했던 건 수중탐사 없이 보시는 이제 수중탐사 위주로 했었는데 수중탐사는 해적조합 모기가 좋고요. 인양은 이제 골드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야기니 애정의 돌. 그 다음에 전설 도면. 현재 전설 선박 재료 업그레이드 재료가 제일 비싸거든요. 예, 틈틈이 이제 그 보라색만 공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프로키온 지역은 이제 보라색 기운들이 많으니까 보라색 지점이 많으니까 폭풍 지역은 이제 그 인양 포인트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죠. 예, 수리하는 게 귀찮으니까 채널 변경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파밍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해적 조화가 예 이게 오씨 난파선도 있네. 보겠어요. 배를 8렙까지 해야지만 예, 선원은 3명 태울 수 있기 때문에 난파는 못하겠죠. SG코어도 나와요. 예, 인양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SG코어. 풍백은 이제 그 폭풍우 지역에서 이제 그 보통이기 때문에 내구도가 그렇게 많이 따르지가 않아요. 꽤 오랫동안 파밍을 할 수 있죠. 녹색은 제킵시다. 왜냐면 서해까지 오는 것도 디오지 너무 먼데 예, 파란색으로 행운의 기운을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보라색이 너무 없네. 아 이러면 갈등돼요. 예, 파란색 해가지고 빨리 그냥 행운의 기운 쓰고 툭 깼지 갈등되거든요. 보라색 누가 다 쳐먹었나? 야! 왜 이리 없어? 어, 진짜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야이씨 아 일부러 사람들이 먹을까 싶어가지고 예 원체 그 파밍 핫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새벽 7시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조금 자고 일어났는데 야 이건 아니잖아.
갈색 이런 중간중간에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오 프로키언 증표 오 예 그냥 찍었는데 노돈이? 아니고 없으면 선절 채널 바꾸고 그 다음에 프로키언 지역 같은 경우는 섬 이제 프로키언 지역에 그 캘린더 섬이 열릴 때 채널이 한 열몇 개씩까지 확장되니까 그때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조개를 들고 가시는 게 좋은데 아 난파산 좀 아깝다 난파산 그때 이번에 너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예, 진짜 별로예 오 보라색 골드는 근데 모르겠어 이건 아직 선언이 4레벨짜리 선언이 없으니까 골드 뭐 혹시 대박을 노린다면? 근데 해군의 귀는 좀 많이 먹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보라색은 내 거야 보라색은 내 거야 아니야 없음 어 있다 솔직히 근데 해양 컨텐츠 같은 경우 이번에 저번 주 패치를 통해 가지고 예 인양이나 모든 이제 행동이 들어가는 이제 그 행운의 기운을 늘린 대신 보상을 늘려줘가지고 그나마 이제 예, 직장인들도 할 만한 컨텐츠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시간이 넘치는 사람 말고는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전부 다 끌망 끌고 다녔죠.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좀 할 만해진 것 같아요. 저도 원래 맨날 끌망만 하고 다니다가 뭐 한 시간 내로 그 오 뭔가 똥그 같은데 에이 프로키언이구나 에이, 프로키언도 뭐 계속 모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예 보라색 포인트 많죠? 아까 6채널은 아마 다른 사람이 털어먹었는 것 같아 근데 전설 지도는 아니 전설 그 업그레이드 제도는 안 나오네 느낌 좋았어 전설 SG코어네? 어? SG코어는 아 3레벨에서 잘 나오는 거였구나 오야 바로 왔다 예 동해에서 SG 모으려고 하면 행운의 기운 3천 써도 한 5개 먹을까 말까 했는데 보라색 포인트에서는 잘 나오네 SG코어는 이제 그 수만 500렙째? 500렙째 악세사리 이제 그 먹으려고 할 때 슈샤이어 아 슈테른에서 샤샤 NPC를 통해서 교환한 건데 SG코어가 3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막상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뭐 금방금방 하지만 예, 급하게 구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거든요 SG코어는 함부로 쓰지 마시고요 아이고 한번 수리하러 가야 할 것 같은데 배가 근데 아직 좋은 배가 없어가지고 예, 오래 버티지는 못하네 멀리 가지를 못하겠어 일단 수리하러 항상 수리죠 위치 파악하고 SG코어 잘 나온다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동해에서 파밍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 지도 있잖아요 티어 1단계만 나오고 티어 1은 진짜 쓰레기거든요 예, 그냥 여기서 이제 그 서해 지역에서 이제 티어 2단계가 나오죠 티어 2단계는 좀 시간 들여서 예, 지도 찾으러 갈 만한 값어치가 있어요 파란색을 동해에서 하는 건 이제 티어 1인데 그건 하지 말고 그냥 다 버려요 예, 솔직히 시간 낭비 서해 쪽은 이제 파란색 지도가 2티어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지도 찾으러 뺑뺑이 도시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하필 기회 나네? 기회가 아니구나. 일단은 저는 쫄보라서 미리 수리를 좀 여유롭게 하고 진행해보죠. 이렇게 1800 행운의 기운이 남아있구나. 쓰면 1500 이제 충전해봅시다. 3000 300, 거의 한 4천 정도 행운의 기운을 투자해가지고 제가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예, 드디어 이제 파밍이 끝났고요.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요. 카드는 이제 제외하고, 예, 카드는 중간중간 자리가 없어서 막 버렸거든요. 미야긴 예정의 돌 20개. 파란색은 근데 이거 왜 나온지 모르겠는데. 보물지도 파란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보라색은 하나. 예, 보라색은 하나. 근데 4천 정도 썼는데, 그 아크2 주는 게 없네? 없네? 뭐 이상하네. 그 다음에 전설 강화재료 바크스톰 3개, 트라곤 하나, 에스토크 하나, 아니 에스토크 2개, 푸니마 4개. 그 다음에 뭐 고대 은하? 이게 1000원짜리인가? 아 이게 100, 이게 얼마짜리지? 어 근데 백그마도 있을건데? 백그마는 없나? 아 여기 있었구나. 어, 이거 왜 이렇게 돼있지? 요렇게 실력의 룬 랜덤 상자는 이제 보라색 포인트만 위주로 공략하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프로키온 주아, 뭐 기에나 주아, 이거는 제가 개수를 살릴 수가 없어가지고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프로키온은 아마 한 10개 먹었나? 1시간 30분 해가지고 10개 정도 먹었을 거예요. 기에나는 모르겠어요. 좀 많이 먹어가지고. 기에나 뭐 엄청 잘 나오니까. 보자. 프로키온이 원래 저 10개는 아니구나. 한 8개 정도 먹었네. 8개. 제 개창렬인 것 같아요. 기에나는 뭐 한 20, 30개 먹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선언 이제 사는 건 알려드릴게요. 예. 아시다시피 아트로포스 선언 고양이 브랜디. 지금 이제 기술자 벨로드 영웅 선언이죠. 예. 보라색 포인트에서 이제 그 적합한 기술자 벨로드 해적 조화 4000개. 그 다음에 어디 갔지? 아 이쪽인가? 아 그 다른 포인트로 모다. 아 맞아, 다른 톡 포인트로 모으는 이제 그런데 잠깐만. 해적 조합 포인트로 모은 게 아니고 다른 포인트였다. 수중 탐사부터 먼저 살까 그랬는데 보이스 보물 인장부터 샀는데 수중 탐사부터 해가지고 해적 조합 모으는데 집중하는 게 더 나을 뻔했나? 그 다음에 이제 아트로포스에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요. 여기 몬테섬인가? 터너. 근데 저는 이제 포인트가 없어가지고요 터너 안 샀고요. 여기 보면 거상 터너 정령의 선물 35개 순풍의 터너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터너는 제가 지금 영상 제작하는 것 중에 하나구나. 일단 랩 영웅 랩 3짜리 영웅 이제 저 4000 이제 그 해적 주화로 사고요. 보라색 포인트. 그다음에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풍백은 바크스톰은 이제 두 개를 다 쓸 수 있는 이제 그 아주 개사기 있잖아. 개사기 인양 선언이 있는데 풍백은 이제 일단 선언 하나밖에 못 써요. 선언 목록에 보시면 이제 야난 알뜰 인양꾼 레벨 2 소모된 후 행운의 기운이 4 감소하는데 소모 행운의 기운 감소나 아니면은 그 대성공률을 올려주는 이런 이제 그 선언 둘 중에 하나밖에 성공 하나밖에 선택을 못 하는데 저는 일단 야난밖에 없어가지고 야난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바크스톤 전용 이제 선언 같이 전문 인양꾼 레벨 대성공 확률이 7%일 거예요. 아마 풍백에 태울 수 있는 일반적인 배에 태울 수 있는 애는 이제 7%.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세스나라고 불리는 애가 있거든요. 세스나 영웅 등급의 이제 그 선박공 세스나라고 불리는 애 있는데 그는 이제 에스텔라 3에서 별조각 500개를 모아서 교환해내는 거기 때문에 저는 G쳤고요. 일반적인 이제 세스나는 잠시만 일반적인 그 보시면 예? 7% 증가? 일반 세스나 근데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네. 아 이거는 이제 그
기에나 뭐지? 동에서 교환하는 곳이구나. 모르겠어. 근데 제가 지금 행운의 기운 감소 선언을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확률을 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행운의 기운 감소 쓰니까 시간만 늘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 같은 이제 직장인들, 예.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예. 세스나를 구매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죄송해요. 영웅 선언이 아니고요. 예. 고급 선언이고 7%. 저는 일단 야난을 쓰고 있고요. 야난 같은 경우는 이제 바크스톤 5레벨 달성 시 야난, 바크스톤 5레벨 달성 시 아니면 그 원정대 레벨 25.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는데 아난인가? 무건과 야난 요거 영웅 등급에 이제 그는 베른 신현 탐사선에서 랜덤으로 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요. 베른 이제 신현 탐사선 만난다고 해도 무조건 내가 원하는 선언을 파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가드를 하셔야 하고 아마 가격도 꽤 비쌀 거예요. 아마 4,000주화일 거예요. 아마 4,200주화라 가지고 솔직히 8,000주화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정도 너무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일단 일반적인 거 쓰고 있고요. 얘는 이제 보답의 상자. 아, 업적이 아마 그거구나. 아, 보답의 상자. 그 보답의 상자. 여기서 나랑 같은 게 여기. 여기 보시면 칼테르츠에서 랜덤한 확률로 나오는 제 선언 아니면 바크스톰 5레벨 달성 아니면은 원정대 레벨. 개인적으로 그냥 싸게 싸게 구할 수 있는 세스나, 그러니까 보물 인양 시 대성공 확률 증가 5% 있거든요. 그걸 쓰는 게 개인적으로 좋아 보여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래폭풍 지역은 보시면 인양 포인트가 더 자주 발견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크스톰을 이용하고 있어가지고 바크스톰이 주로 갈 수 있는 그런 파밍 지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뜩이나 해양 컨텐츠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템 파밍 포인트도 너무 적어가지고 채널도 계속 바꿔가고 이러니까 시간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풍백을 이용해가지고 모래폭풍 지역 아까 보이신 대로 거기서 했고요. 아마 바크스톰을 만약에 그 선택 계속 난 그냥 바크스톰 계속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선언 구성을 선언 목록을 보시면 제일 개사기 예, 랜돌프 기에나주나 아마 200개일 거예요. 200개고 슈샤이에서 살 수 있고 슈샤이어 홍차와 천칭길드에서 살 수 있고요. 랜돌프 개사기예요. 예. 대성공 확률 10%에 예, 알뜰 인양코 레벨 동시에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줘로 이거랑 일반 선언, 기술자, 밸러드 요거 두 개? 한 개는 뭐 제일 좋은 게 한 개는 모래폭풍 지역에서 면역 그 보통으로 내성을 만들어주는 선언이 있거든요. 모래폭풍 지역 선언에서 그는데 그게 아마 잠깐만요 예, 미르카라라 불리는 이제 선언이 있습니다. 미르카라 선언은 미르카라는 이제 떠도는 영혼 120개 떠도는 영혼 120개로 교환하는 거라 가지고 저는 아직 못했고요. 만약에 떠도는 영혼 교환 떠도는 영혼이 120개 정도 있으시면 근데 몰라 악세 교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 소위 말하는 교환하는 것 중에 미술품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환하다 보니까 49개밖에 없더라고요. 떠도는 영혼 120개를 모으시면 밀카라를 구시하가지고 모래폭풍 내성을 보통으로 만드신 다음에 벨로드 그 다음에 벨로드 아까 모래폭풍 내성을 보통 만들어주는 선언이랑 벨로드 그 다음에 그 랜돌프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모래폭풍 지역으로 가시면 예 왔다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이상적인 건데 아직 저는 그 다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선언 세 개를 다 못 구하셨으면 풍백이나 예, 에스토크를 이용해가지고 벨로드 기술자 벨로드 그 다음에 야난 아니면은 이제 그 행운 그 올려주는 거 성공률을 올려주는 선언 이렇게 둘 중에 풍백이나 이제 스토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예. 행운의 기운 감소냐 아니면 그 대성공 확률을 높여주냐. 이제 대성공 저는 야난을 했는데 하면 할수록 예. 그냥 대성공 확률 높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행운의 기운 이번에 이제 그 얼마 그러니까 인양한테 한번 들어가는 이제 행운의 기운이 한 25에서 28인가 정도라 가지고요. 행운의 기운 4는 뭐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패치 통해 가지고 행운의 기운 이제 소모 감소량이 아 소모량이 늘었지만 이제 보상이 좋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인데 야난이 좀 그냥 있어 가지고 전 썼어요. 예. 그냥 뒤져보니까 오 있더라고 그냥 썼어요.
열기 되신 분은 아마 그 세스나 그거 얼마 안 할 거예요. 500골이면 살 수 있을 거야. 500골도 안 할 거야 아마. 일반 세스나. 요거는 어디서 팔려는 배? 루테란에서 팔려나? 미안해요. 요거는 제가 못 구해가지고 루테란일 거예요 아마. 요렇게. 인양이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골드버리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해적주와 보는 거는 수중탐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인양을 하실 거라면 예, 무조건 서해로 오시는 게 좋아요. 전설 도면 때문에 전설 도면이 지금 수많은 영웅 도면은 이제 가격이 똥값이 돼가지고 가격 그렇게 좋은 가격 못 받죠. 전설 도면은 이제 뭐 요새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관심을 돌리고 있어가지고 관심을 주고 있어가지고요. 가격이 비싸죠. 트라군 같은 경우는 저희석 기준으로 100골드인가? 120골드 하더라고. 트라군 타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그리고 뭐 기에나 포인트하고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모으시는 게 좋겠죠. 기에나 전용 이제 증표랑 프로키어. 프로키어는 이제 동해선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못 먹었던 걸로 기억해요. 서해에서밖에 못 먹는 걸로. 비밀 지도인가? 거기서 나왔나? 동해선 거의 못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항해 포인트 이거를 기에나나 이제 프로키어를 모으는 거 대비용으로 미리 언제 앞으로 어떤 패치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모아두시는 게 좋겠죠.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행운의 기운 풀로 모으셔가지고 서해로 가셔서 파밍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